우리는 신지식인들이에요. 신지식인들은 신패러다임을 일으켜야 우리 거예요. 우리 물건이라고. 우리 제품이지. 구패러다임으로 그걸 좀 우리가 저거 득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조금 변화시켰다. 이거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죠. 구성의 하나에 우리가 발맞춰 가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거를 자꾸 정리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일으킬 때가 됐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이 사회가 도약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빛나는 도약을 못해 지금.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럴 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무대를 잘 써갖고 미국을 빛나게 해준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죠. 이는 천대 안 받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핍박하고 이렇게 무시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들어올 때는. 근데 이 대한민국이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보기 시작을 했고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 우리가 서양이고 미국이고 뭐 이런 데서 뭐 많은 거를 우리가 못 사는 나라 걸 전부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그렇게 수급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수급한 이 경제를 갖고 뭐를 했느냐 하면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사회의 미래를 가게끔 만드는데 이 원동력을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후진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모여져야 여기서 미래 준비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 사회를 잘 만져가야 되거든요. 이제 잘 만지놓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잘또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할 일은 이제는 이게 3대 7의 법칙에 70%에 딱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30%가 있고 후진국이 70%가 있는데 요게 딱 중간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해내 후진국들이 이제 앞으로 삶이 이제 정리가 돼갖고 좋아지고 여기서 또 역할을 잘해야 이 후진국과 선진국이 융합이 돼가지고 이 국제사회가 하나 시스템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 지혜를 대한민국이 틀어서 이걸 보고 기획을 해서 이걸 내놔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내줄 거예요. 내주면 내가 이렇게 풀어내주면 우리 구독자들이 이 지식의 많은 갖추어놓은 거예요. 이는 내가 풀어내주면 이걸 같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회에 접근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녹이낼까?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LA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지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이거 연구하다 보면 우리 공부가 굉장히 커져요. 보면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연구하면서 확장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 선 사장님은 이런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 해놓은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역사부터 해갖고 종교 역사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학부터 전부 다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해놓은 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게 모인다라고 하면 그이 집에 모이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 딱 이제 하나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힘차게 나갈 수가 있어요. 같은 레벨로 갈라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주장에서 앞을 이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건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죠. 근데 같은 레벨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공부의 질량이 틀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우리가 모일 때는 어떤 중심을 줬을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연구하면 같이 힘이 돼가지고 뭔가 가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할수 있고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데 뭐가 모이는데 뭐 지금 공부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뭐 뭔가 모이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맨날 극하고 있으면 가만 지켜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나 발동을 거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간다 딱 하니까 그게 전부 다 협조하면서 같이 가면 이 높게 갖춰놓은 것이 전부 다 우리 거로 같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질 높게 이렇게 갖춰놓은 거를 우리가 공유함에 같은 공유로 쓰려고 할때 이것이 지혜로운 거지. 그게 이렇게 이래 보면은 어떤 분이 지식을 많이 갖춰놨는데 사는 게 누구처럼 막 그렇게 거대하게 모내놨어. 그러면은 이걸 펼치기 위해서는 십시일반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십시일반이 안 모이고 내가 살기가 좀 어리니까 그냥 어깨를 맞대이면서 같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한테 대하려 그러면 나는 항상 조금 가다가 또 끌끄러워지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같은 레벨로 갈라카이 그렇고, 내가 또 실력을 발휘해 버릴라카이 그렇고, 뭐 이게 뭐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진가를 빨리 알아보고 그 사람을 선봉에 두고 뭔가 우리가 뜻한 바를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앞을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따르겠노라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노력하겠노라고. 요렇게 가면은 그분과 내가 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커가는 거죠. 얘는 지식을 많이 갖춰놓은 거 이것만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못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LA에서 뭔가 하나의 구심체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려면 그러려면 하나의 구심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 거기에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자연적으로 선사장님 집에 가서 이렇게 논하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우리가 요런 초점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힘을 모으면 엄청나게 빨리 여기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왜? 법이 있겠다. 법을 해석과 분리는 이 양반이 최고로 잘해요. 그래서 요렇게 뜻을 모아갖고 같이 연구를 하며 간다면 공부도 엄청나게 뭐난 사자성어가 잘안 되네 이게 뭔가 이게 자꾸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일취월장, 빨라져요. 일지가 일취월장. 월장한다 그러더라. 요런 게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공부를 그냥 해놓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시작할 때이 스승님이 이 하늘의 일꾼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지혜를 열어가지고, 이때까지 고생하고, 이때까지 누구하고 타협을 안 하고, 이러면 내 공부를 해온 사람을,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갈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로 하느님의 일꾼이거든, 양반이. 그러니까, 뭐, 어디 목사증을 받았다고, 그는 조직의 일꾼이고, 이 양반 조직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조직의 일꾼은 조직의 일밖에 안 해. 하느님의 일꾼은 하늘의 일을 하는 게라. 요놈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을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형제들이 오면 그 형제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은 천지공사가 일어나요.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 됐나요?